안녕하세요. 아, 네. 사체대 국제학교 다니는 예, 20살 03년생 이재성이라고 합니다. 03년생. 할 말이 많아 너한테. Step by step. 여러분, 오늘은 저의 정말 친하다고 해야 되나? 정신적 지주 친구와 함께 만났는데요.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. 왜냐면 우리 재성이가 5년 내내 저한테 나이를 속이고 말을 안 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참교육을 시킬까 생각 고민을 하다가 오랜만에 토크 하면서 질문들을 좀 하려고 이렇게 불렀습니다. 스텝 바 스텝. 철학관 중2병 시절 민진이한테 가오 잡으려고 나이를 속였다는 소문이 있는데. 아, 소문인가요? 그냥 지생이 아니에요. 아니요.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. 뭐 물론 가오를 잡으려고 나이를 속인다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한데, 제가 빠른 03이에요. 그래서 중학교 때는 02들이랑 같이 학교를 졸업했단 말이죠. 난 02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니까 했었어요. 평생 살았으니까. 그래서 그냥 나 02 했는데 그때부터 그럼 오빠는 오빠라 불러야겠다. 근데 또 사실은 친동생보다 나이가 적다고. 너 질문 뭐야? 아니 뭐야 이거? 너 진짜 그냥 자다가 쓴 거 아니에요? 물론 저는 03년생 1월 31일생이고요. 동생은 04년생. 동생보다 어린데 노안이어가지고 여기 맨날 피부과 다니신다고 소리 들었어요. 그게 피부 때문은 아니고요. 여기 피부병 때문에 정말 쓰레기시네요. 이런 사람의 아픈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는 건 저는 정말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. 저 김민진 논란 그 나무위키 거기 섹션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. 뒤에 나무위키가 있냐고요? 뭐 언젠간 생길 수 있겠죠. 나이를 또 숨기려고 아직 출생 신고가 안 됐다고. 이거 진짜. 제대로는 지금. 근데 혹시 담배 피세요? 자꾸. 왜요? 아니, 아닙니다. 상태가, 예, 말보로를 잘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. 일단, 출생신고 했고요. 부산에서. 아, 맞다. 부산 사나이에요, 여러분. 예, 무슨. 부산 남자 좋아하시는 분들 인스타 팔로우 하세요. 부산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? 질문이 없어요. 아, 없어요?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요. 아, 다 했어요. 아, 뭐 분량이 적으신 것 같나요? 처음 만났을 때를 그때 썰을 풀어봅시다. 2018년? 그지. 자, 2018년이었어요. 야흐로 2018년. 예. 그때 제가 중국 유학을 대학교로 중국 유학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진짜요? 예. 그 이후로 중국어 학원을 저 앞에 중국어 학원을 다니게 된 건데, 중국어를 되게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. 저도 못했지만. 내가 너보다 잘했어. 그래요? 인터뷰는 잘하시더라고요. 그래요? 인터뷰 한번 보여드릴까요? 저희 중국어 학원이 TV에 나왔었어요. 아, 이분도. 그럼 지금은 또. 나 진짜 기억도 안 나. 아, 이런 걸 왜 보여주는 거야? 예. 여기 보시면 이게 저고요. 이게, 예. 딱 이렇게 있네요. 이렇게. 쪽팔렸어요, 솔직히. 그래서, 수학이었네요. 예. 뭐, 그렇게 됐습니다. 네. 그래도 제가 좀 오빠 같지 않나요? 닥치세요. 네? 네. 출연하신 소감 한마디씩만 해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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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웠고요. 네. 뭐 딱히 할 말은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체드윅 이재성이었습니다. 네. 체드윅 얘기하는 게 없긴 한데 아무튼. 체드윅 뭐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없습니다. 오지 마세요. 시설만 좋아요. 시설. 시설은 좋아요. 예. 네. 좀. 좋아요? 좀 그런데. 약간 그런 좀 깊은 그런 게 있어요. 약간 다크한. 국제학교가 문제예요. 담배를 피시는 게 맞는 거. 지금은 군대에서 잘 보고 계시길 바라고요. 아, 이거. 아, 예. 민규야. 난 너가 많이 그립다. 영상을 보면 나에게 꼭 DM을 해주려. 물론 카톡방에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. 요즘 군인 핸드폰도 잘 쓸 수 있고. 예? 네. 뭐 여군 생각이 있으신지. 갑자기. 이제 곧 영정 나왔기 때문에.